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남조선의 경량신문 등에 리명박과 일본의 존수상 후쿠다 사이에 오고 간 발언 내용들 중에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2008년 7월 후쿠다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겠다고 위협했고 리명박 욕적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라고 애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 툭동치고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곤란하니 좀 기다려주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주겠다는 소리인데 정말이지 그 민족의 리익은 조금도 안중에 없는 매국노의 파렴치한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일본 주재 남순 대사관 그 서기관까지도 역도에 대해 그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겠습니까? 또 이에 대해 남순 주재 일본 대사관 그 참사는 역도가 그쯤한 일은 얼마든지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낯짝을 가졌다고 그 신랄히 야유하였다고 합니다. 독도는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땅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로 되어온 이런 독도를 리명박 역도가 뭐길래 보잘것없는 경제협력을 대가로 함부로 일본에 팔아넘기려 한단 말입니까? 대통령 감투를 쓴지 반년도 못해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런 역적 행위를 저질렀으니 리명박 역도야말로 울사오족도 무색해야 할 천하의 매국노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4대 매국이 골수에 베긴 이런 리명박 역적 패당의 재가를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입니다.